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가 고향인 충북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말에 충북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합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2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창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기농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성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용산 산업단지가 우여곡절 끝에 3월 착공합니다. 지역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앵커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독특한 홍보로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한 충주시가 아예 전문관을 임명했습니다. 채널을 대표하는 얼굴을 홍보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8명, 충주 12명, 제천 2명, 단양 1명, 음성 10명, 괴산 6명, 진천 10명, 증평 1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2,883명, 누적 사망은 123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고향인 충북을 찾아 문화예술인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는 주말 충북을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날, 부인 김혜경 씨는 청주 동부창고와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아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을 만났습니다. 지역에 공연장과 작업장이 없고 대학마다 예술학과도 사라졌다는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김 씨는 지원은 늘리고 간섭은 없애는 정책을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화도 사실은 수도권 집중이 되게 심화돼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좀 제가 좀 세심하게 들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설 전후로 충북을 방문해 지역 공약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AI 영재고 설립 등 충청북도가 요구한 공약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충북도당이 건의한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도 공약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말인 내일 충북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방사광 가속기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의 그 현안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하고 또 이 청주공항의 거점공항으로서의 그 인프라. 다만 윤 후보는 이시종 지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AI 영재고와 무예 마스터십 같은 정책을 지역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2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어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19로 유기농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괴산의 한 비닐하우스, 영하의 한파 속에서 올해 김장에 쓸 고추 농사가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토종 유기농 고추는 병충해 약하다 보니 모종을 심어 접을 붙여야 하고 흙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해 재배 기간이 길고 일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고추의 두 배 정도 가격을 받지만 여전히 시장이 크지 않아 농민들은 무엇보다 유기농이 제대로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유기농업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잘 알려줘야지만 소비가 쉬워진다는 얘기지. 왜 유기농을 먹어야 되는지, 왜 유기농업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소비자한테 유기농 먹어라 소리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기농이 어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한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조직위원회 출범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9월 30일 개막까지 앞으로 250여일.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유기농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기농이 답다. 유기농이 바로 인간의 면역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험 행사는 물론 온라인도 강화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아바타를 통한 체험을 개막 넉 달 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 창립 50주년 특별 행사와 다양한 학술 행사도 준비됩니다. 유기농이 이 씨앗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한국의 국격이 함께 올라가도록. 17일 동안의 행사 기간 기업과 단체 400여 곳이 참석하고 관람객 72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지난 2017년 1조 3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유기농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 9천억 원, 오는 2025년 2조 1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통해 충청북도가 유기농의 중심이란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진천군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조업체 직원들을 청주한 공공시설로 이송했습니다. 진천군 보건소는 해당 업체 기숙사에서 직원 다수가 방을 함께 써 추가 감염 우려가 크자 공공시설로 옮겨 1인 1실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송된 인원은 전체 직원 182명 중 확진자 78명과 자가격리 중인 12명을 제외한 92명으로 열흘간 격리됩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8일 베트남 국적 직원 1명이 확진돼 직원 182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열흘간 조업 중단에 돌입했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확진자 10명을 견본 조사한 결과 이 중 8명이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모여 소란을 피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밤 10시쯤 대소변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이 난다는 신고를 접수해 외국인 11명이 모여있던 현장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0명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해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용산 산업단지가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인데 첫삽을 뜨기까지가 워낙 힘들었던 터라 음성 주민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음성군은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기업과 지역 산업계를 이끌 수 있는 이른바 앵커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 주요 시가지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용산 일반산업단지 부지. 오는 3월 착공을 앞두고 산업단지로 변모하기 위한 벌목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이 구성돼 1,500억 원을 투입해 104만여 제곱미터로 조성하는데 음성군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청 소재지인 음성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됐는데 사업 타당성 부족, 미분양 시 군비 보증 논란 등을 거듭하며 무산과 추진을 5번 이상 반복하며 착공까지 거의 15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각종 투자 여건이 변화하며 2019년 재추진돼 지난 2020년 승인 고시됐고 이젠 조기 분양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청약률이 50% 가까이 되는데 주민 생활과 밀접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음성군은 기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골라 입주시킬 방침입니다. 단지 내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세부 공정이나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더 기업과 협력 업체도 끌고 올 수 있는 이른바 앵커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주요 지점을 비워놓고 올 상반기 중 접촉 중인 대형 기업의 투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 중에 중앙 부분에 한 5만 평 이상을 우선 선청약을 안 받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천여 세대 두필지의 공동주택 용지 분양도 끝났는데 지역 내 수요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산 산업단지를 비롯해 금왕과 맹동 등 8곳의 산단을 조성 중인 음성군. 앞으로 3, 4년 안에 인구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최근 청주시의 원도심 고도 제한 논란과 관련해 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이달부터 6개월 동안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지난 2015년 건축법상 사선 제한 폐지 이후 도심 건물 높이를 규제할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최근 건물 높이 제한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성안동과 중앙동 등 원도심 일대입니다. 청주시는 남주동 등 원도심 10여 개 지구에서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자 원도심 경관 보호를 위해 건물을 15층으로 제한하는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연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축을 허가한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낙천 운동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와 LNG 발전소 반대 시민대책위 등은 어제 민주당 충북도당을 찾아 올 지방선거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천을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 시장이 특정 기업의 이윤을 위해 85만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파격적인 홍보로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관공서에서는 받기 힘든 실버 버튼을 받고 곧이어 20만 명을 돌파한 충주시가 기세를 이어갑니다. 유튜브 성공 지역으로 꼽히는 공무원 홍보맨을 유튜브 전문관으로 지정한 건데요. 인사이동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채널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 홍보맨을 활용해 인기를 끌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100m 달리기 기록 22초로 KTX 고속열차와 대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행운이 온다는 스팸성 메일을 시장에게 보내는 공무원. 자, 이제 발송. 남들은 생각에만 그치는 행동으로 자치단체 홍보에 새로운 길을 연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던 캐릭터로 지난 2019년 유튜브 홍보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 자치단체 최초로 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얼굴 알려지는 게 싫어 처음에는 출연을 꺼렸지만 변변한 촬영 장비나 기술이 없어 직접 나선 게 되레 통했습니다. 저희 충주시 전체 홍보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작은 예산으로 이제 유튜브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정도의 작은 분야에서는 좀 어떤 공공기관,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지만 홍보맨의 명확한 캐릭터가 인기를 끈 주 요인이 되면서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은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있어 부서를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3년을 끌어온 끝에 결국 충주시가 이례적으로 유튜브 전문관을 만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자치단체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별도의 직위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 또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해 인사이동 시기와 관계없이 일하도록 한 겁니다.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해서 경쟁력을 좀 높이고 명성을 유지해가는 차원에서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업무를 맡게 되는데 전용 공간을 만들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기존과 다른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을 더 오래 가지고 이제 저희 콘텐츠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겠는데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주와 더불어 경남 김해시도 올해 홍보 전문직을 신설하는 등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가 관공서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세종에 이어 대전의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인접한 청주의 상승률도 제로에 다다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충북 아파트값 급등을 주도했던 청주 흥덕구의 상승률이 제로를 기록했고 상당과 서원구도 각각 2, 3주에 앞서 상승률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청주 4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3%로 충북 평균 0.05%보다 낮았습니다. 한편 충북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11%로 제주에 이어 대전과 함께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충북에서 주취자 관련 119 구급 출동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2020년 도내 12개 소방서에 접수된 주취자 관련 출동 건수는 630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21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과 맞물린 지난해 11월과 12월이 지난해 주취자 신고 출동 건수 574건의 30%가량을 차지했는데 방역 강화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63억 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치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예산의 93%를 여성, 청소년, 교통, 치안 분야에 투입해 여성 안심 귀갓길 개선,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경찰서 보급,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을 추진합니다. 또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 북부 남북권 주취자 응급 의료센터 확대도 추진합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해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정기 운영하고 충북경찰청, 교육청과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은 대표 외식 메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 수입 물량이 줄면서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영동 배현한 기자입니다. 해마다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 수입 물량의 90% 이상이 들어오는 강원도 동해시의 한 보세 창고.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대게와 킹크랩을 보관해 두는 곳인데 빈 수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입 물량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게와 킹크랩 전체 수입 물량은 1,040여 톤으로 1년 전 1,120여 톤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킹크랩이 18%, 대게가 5.8% 각각 줄었습니다. 대게와 킹크랩의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판매 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게와 킹크랩을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들은 지난해보다 20, 30% 오른 1kg당 최대 9만 원가량 되는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수입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지금 좀 가격이 올라간 것 같고 작년에 비해서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입 물량이 줄어든 원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른 데다 국내산 대게 생산량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그 대게 생산량이 통계상으로 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러시아산 대게가 되게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 단가가 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수입량이 감소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당분간 비싼 가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의 특별한 맛을 즐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대법원에서 사형 수익 허가 취소가 확정된 충주 라이트월드가 3년 10개월 만에 완전 철거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나이트월드 행정 대집행을 205일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4월에 개장한 충주 라이트월드는 사업자 측이 무술공원 사용료를 체납하고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돼 소송 끝에 철거가 확정됐습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가 있던 무술공원에 국립충주박물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음성 품바축제가 7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음성군은 충청북도 축제 전문평가단이 내용과 운영, 발전성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품바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제22회 음성 품바축제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음성군은 앞으로 증강현실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품바축제를 구상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가 지역 우수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17일부터 7개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청원생명 쇼핑몰에서 일부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지역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가 AI 영재고 설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급당 10명, 학년단 12학급 기준으로 910억 원이 들어가는 AI 영재고는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자사고의 전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I 교육의 의미와 교육과정도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영재학교 설립은 특권 교육이고 경쟁 교육과 다르지 않다며 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도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가 끝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정원을 못 채운 7개 직업계 특성화고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제천 디지털 전자고와 증평공고 등 5개 교에서 172명이 미달됐습니다. 증평공고가 81명 추가 모집에 9명만 지원해 72명 최종 미달로 가장 많았고 제천 디지털 전자고는 70명, 영동산업과학고 15명, 보훈정보고 14명, 한국호텔관광고 1명 등이었습니다. 반면 충주공고와 충북생명산업고는 추가 모집을 통해 정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이전 작업에 따라 청주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가동이 다음 달 13일과 14일 전면 중단됩니다. 청주시는 본청사에 있던 버스 정보 시스템의 서버와 통신 장비를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 717곳에 설치된 버스 정보 안내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시 홈페이지도 오는 22일 10시부터 8시, 28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청주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농민과 농축산식품 관련 사업 종사자로 올해는 식량작물과 원예, 유통, 축산, 친환경 등 8개 분야 130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희망자는 농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음 달 4일까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계직지문화협회가 1인 1책 편애기 운동을 도울 지도강사 9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출판 경험이 있는 등인 문인으로 오는 3월부터 진행되는 1인 1책 편애기 운동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책 출간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